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높이가 3h인 A점에 가만히 놓은 수레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가만이라는 얘기는 처음 속도의 0이라는 얘기가 운동에너지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거슬러서 3h만큼 장전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BC점에서는 수레의 속력이 각각 2V와 3V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B점에서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B에서 운동 에너지 두 배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B를 공략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두 배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운동 에너지를 그냥 2로 놓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2E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조건을 써버리면 이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얘 질량을 M으로 놓는다면 M 곱하기 2분의 V제곱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죠. 이 녀석을 갖다가 2로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럼 총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운동에너지 2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2를 합친 3E. 즉 전체적인 이 역학적 에너지는 3E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지금 마찰 및 공기저항 같은 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3이, A 부분에서도 3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A를 우리가 공략해보면 여기는 운동에너지가 0이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모두가 다 포텐셜 에너지 3이가 돼야 돼요. 이 둘을 합친 게 3이가 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끝났죠. 보세요. 포텐셜 에너지인데 지금 3H에 해당하는 게 3이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에서 H에 해당하는 게 바로 2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다 됐죠. 이때 운동에너지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우선 여기서 보세요. 지금 2분의 1m은 그러니까 공통되니까 자 보세요. 4V제곱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2로 놨어요. 운동에너지 형태를. 그렇다면 여기는 9V의 제곱을 얼마 2가 되겠느냐를 찾는 건데 자 여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V제곱이라는 게 4분의 2가 되죠. 그렇죠? 이게 4분의 2가 돼요. 4분의 2, 글씨가 왜 이래. 자, 4분의 2가 되죠. 그 다음 9V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어떻게? 그죠. 자, 요게 4분의 2니까는, 요 V제곱이 4분의 2니까 요 9V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9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9E가 돼요. 그럼 이 운동 에너지와 요때 포텐셜 에너지, 그죠? 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 것이 합이 3E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4분의 3, 2가 되면은 4분의 12 해가지고 3이가 되죠. 됐죠. 됐어요. C의 높이를 구하라는 건데, 요때 포텐셜 에너지가 4분의 3, 2라는 거죠. 그런데 H는 뭐에 여기 관련됐어요? 바로 요 H는 2와 관련됐기 때문에 4분의 3, 2는 높이로 우리가 환산하면 4분의 3, 어떻게? 그렇죠. H와, 요게 이제 매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3, H. 그래서 2번, 요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